송화 송생과학입니다. 오늘은 바이메탈을 이용한 열핑창 실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ED 스피커 바이메탈을 직렬로 연결하여 화재경보기를 제작하였습니다. 바이메탈을 누르면 스피커와 LED가 작동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이메탈에 열을 가하여 열핑창을 일으키는 실험을 해보겠습니다. 바이메탈에 양천화 토치로 열을 가해줍니다. 바이메탈이 휘면서 화재경보기가 작동됩니다. 바이메탈에 붙은 두금속이 열팽창하면 열팽창 정도가 작은 금속 쪽으로 휘면서 스피커랑 LED 등이 작동합니다. 바이메탈에 가해진 열을 식히면서 변화를 관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금속이 다시 수축하면서 바이메탈의 위치가 바뀌게 되면서 전류가 차단됩니다. 이처럼 온도에 따라 물체의 길이와 부피가 변하는 열팽창 현상이 바이메탈에도 일어납니다. 이렇게 신기한 바이메탈의 원리는 무엇일까요? 바이메탈은 열팽창 정도가 다른 두 금속을 붙여서 만듭니다. 열을 가하거나 냉각할 경우 열팽창하는 정도가 달라지면서 한쪽 방향으로 휘는 것입니다. 위쪽 금속은 열이 가해지면 아래쪽 금속보다 많이 팽창하고 아래쪽 금속은 열이 가해지면 위쪽 금속보다 조금 팽창합니다. 바이메탈은 전기다리 및 전기주전자의 온도 조절 장치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송바